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새벽 경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영화부를 섬기고 있는 이현정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이며 함께 읽으실 말씀은 17절과 4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 읽겠습니다.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더라. 4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하였으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무엘 20장은 다윗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 맺어진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맺어진 우정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유명해졌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이때부터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겨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없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울 왕은 틈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10년간 망명 생활을 떠나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리더십이 점점 잃어가면서 시기심과 질투에 사로잡혀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도망하여 사울의 아들인 그의 사랑하는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 죄가 무엇인가?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자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가? 여호와와 자네에게 맹세하지만 난곧 죽을 것세. 이렇게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털어놓습니다. 절박한 다윗에게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심정을 파악하여 알려줄 것과 아버지가 다윗이 죽지 못하게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상황에 그의 아들인 요나단을 만나는 모습에 두 사람이 얼마나 단단한 믿음의 관계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못하고 숨어서 사울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이유 없이 배반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충성스러움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아버지를 이어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요나단에게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걸 알기에 자신의 왕권을 포기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배반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아버지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주의 뜻에 겸허히 순종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사울 왕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 하는가까요? 그 마음을 알기 위한 계획으로 초하루 절기 왕과 식사하는 자리에 다윗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요나단이 변명하자 사울은 몹시 화를 내며 요나단을 모욕하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떠나 제약을 일삼는 사울 왕의 행동에서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가치 있고 믿음의 제약된 본성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게 함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건으로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다윗을 도피시킬 것을 결정하고 다윗과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나가 화를 쏘아 미리 약속한 신호를 보내어 다윗에게 도주할 것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망명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다윗이 숨어있는 숲으로 가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은 이별을 합니다. 4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다. 평안히 가게. 하나님께서 나와 자네 사이에 내 자녀와 자네 자녀 사이에 영원히 보증이 될 것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정을 맹세하지 않았나. 다윗은 길을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나단은 욕망에 눈이 먼 아버지를 사울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아들로서 자신의 도를 다함을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마지막 헤어지면서 다윗을 평안을 빌어주고 인간적인 수단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기를 기원해 줍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정을 맹세하고 변치 않은 진실된 믿음의 친구로서 사랑과 우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살펴보며 나는 누군가에게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멋진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나의 이익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소중한 관계를 맺기를 소망해 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고 계십니까? 만남의 이야기들 중 신변 잡기 이야기, 연예계 소식, 세상적인 것에 시간을 보내며 이런 만남 속에서 허전한 마음이 드는 적은 없으신지요? 저는 그런 만남 속에서 관계가 깨지지 않을 정도만 유지하거나 속마음까지 깊이 나누지 못하고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만남에 소홀히 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기도해주고 마음을 나눈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던 건 아닙니다. 어쩌면 저도 그런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가슴 아프게 제일 먼저 회개했던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에 세상의 친구로 지내며 결국 오해로 헤어지는 경험, 또 사랑하는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그저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고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판단하고 주변 사람의 잘됨을 축하해 주기보다는 부러움에 치샘과 질투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 섭섭해하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하지 못함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 같이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팬데믹으로 만남이 힘들어지며 믿음이 머물러 있는 저에게 나의 믿음의 친구들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자고 권유해주고 함께한 성경 공부를 통해 훈련을 통해 이측 잊고 있었던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동역자, 나의 믿음의 멘토드 분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말씀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관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과 요나단에게 함께 하셨듯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뉴송 성도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한 다윗과 요나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이웃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여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